네,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물건을 두 개를 하게 됐습니다. 두 개. 좀 전에 이제 여주시 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특별시에 있는 이제 9,100짜리 이그 뭐라고 해야 되나, 빌라죠? 빌라가 620만원인데 710만원에 낙찰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까지 낮게 떨어지면은 대체적으로 선순위 인수금 있는 경우가 이제 그렇게 낮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은 벌써 위치는 나쁘지 않죠. 종로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 빌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지는 그 118-38번지 외 필지가 두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필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가 이렇게 딱 봤더니 대지권이 매각이 제외되어 있고 건물만 매각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건물만 매각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건물만 매각되는 것도 투자를 해도 지료를 주더라도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이 더 크다면 투자를 해도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보편적인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좋다. 요거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번지 점프를 권하냐? 그럼 번지 점프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호기심이 너무 강하고 체력이 그 건강하신 분들, 막그 높은 데서 떨어지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한테 번지 점프를 권할 수는 없잖아요. 저부터도 제 자식이 뛴다고 하면 하지 말라 그러죠. 혹시 모르잖아, 혹시. 그냥 그죠. 그런데 정말 자신 있거나 너무 하고 싶거나 건강하거나 그러면 해볼 수는 있겠죠. 간혹 이제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확률은 좀 낮은 편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가 아끼는 분이 건물만 매각을 한다 그러면 일단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식이란 것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첫째 이 건물만 매각 때문이라도 안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이 보면은 건물을 둘러싼 건가? 그 어떤지는 모르겠네. 이건 가봐야 알겠죠. 뭐 여기 뭐 계단이고요. 서울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이제 부산 같은 데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첫째가 이제 궁금한 게 보면 이런 그 주차장 쪽에 차를 댈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여기로 왔을 때 이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궁금해 한다. 특히나 이제 차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게 피로티 구조인데.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한번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면은 이거를 땅을 좀 봐야 되겠다. 지번도를, 토지 이용 계획 열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느려. 이 토지 이음으로 바뀌었어요. 토지 이용 계획 그 루리스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건 되게 잘 바꾸죠. 그러니까 원래는 루리스에서 했는데 그게 뭐 문제도 없었는데 왜 자꾸 또 토지 이용으로 바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바꾸는데도 또 이제 그 세금이 이제 나가는 거죠. 어떤 특정 업체에 나가겠죠. 자, 이대로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도시지역 2종 일반지구 고도는 20m 이하고 뭐 기타 등등. 그 다음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500만원 정도니까 평당 한 1650, 1700 가까이 되겠죠? 실제로는 보통 이제 옛날 기준이에요. 요즘에는 조금씩 달라고 워낙에 폭등해가지고 보통 한 3배 정도 많으면. 근데 그래도 이 자리가 5천 할 일은 없을 것 같죠? 아무리 종로여도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홍종문 가옥이란 게 있네. 이거 뭐야? 혹시 뭐 문화재 이런 건가? 경복궁 서측 어쩌고저쩌고 써 있네요.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고요. 참 이런 역사 도심도 가꾸려면 좀 관광지로 가꾸기 위해서 주변을 좀 세금을 써서 매수를 해서 정비한다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워낙에 개발을 억제해 놓으면 진짜 지금처럼 썩은 집이 되는 거죠. 어느 집인 거야 이거? 요거 동그란 건가? 최부동 118에 38. 요거 맞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길이다, 이게.
이게 좀 전에 사진 찍어놓은 그 옆에 계단 같은데 여기가 도로죠. 여기 도로라고 써 있잖아요. 도로. 도로가 막다른 집이 여기고요. 요 집은 이 땅은 보니까 길이 없네. 길이 없어. 지금 요 자리가 도로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요 자리는 길이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길이 없어요. 거의 맹지네. 맹지. 거의. 어떤 식으로 오가는지를 알 수. 근데 왜 피로티를 지어놨지? 차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좀 이상하다. 그럼 이 땅에 등기를 여러분들이 떼보셔야 되는데, 뭐 저가 떼보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떼보세요. 일단은 토지만 그 건물만 매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집 같은 경우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평가가 없네요. 왜냐하면 토지가를 매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낙찰된 사례가 두 건이 있어요. 20년 5월에 3200에 낙찰받았다가 파주시가 미납을 해요. 파주시가 종로구까지 와가지고 시 차원에서 낙찰받았다는 것도 참 묘한 일인데, 그 다음에 또 1500일 때 한 명이 낙찰했다가 미납을 합니다. 그래놓고서는 이번에 이제 700만원에 이제 낙찰이 됩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여기 보면은 낙찰한 사람을 보세요. 낙찰한 사람이 700에 낙찰을 한 사람이 중소기업 지원센터란 말이에요. 이것도 참 묘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는 파주시가 오지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문제네. 이게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그 맥북하고 연동이 되고 아이폰하고도 연동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전화가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중소기업 지원센터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주시라는 곳에서도 낙찰을 받고, 이상하게 조금 뭔가 공적인 기관이 응찰을 하는 느낌? 뭐 그런 게 좀 있네요. 참 있어. 이상하다. 이렇게 그 건물 땅도 없는 거를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권리관계를 보면은 강수경이라는 사람이 1억 4천에 있고요. 이 사람은 전액 매수인 인수고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선순위죠. 2018년 가압류에 비해서 2017년이기 때문에 이 강수경의 1억 4천은 통으로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 4천 더하기 지금 낙찰받은 700만 원을 합치면 1억 4천 700에 이제 낙찰받은 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취득세는 700으로 냅니까? 아닙니다. 1억 4천 700으로 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거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토지가 없는 집은, 요 집은 전세로 1억 4천에 땅도 없는 집에 들어간 사람도 저는 좀 이상하긴 한데, 모르고 들어갈 수는 있죠. 그지만은 이렇게 경매를 쳐서 돈을 받을 때는 본인은 1억 4천에 들어갔지만은 전세를, 임대차를, 이 건물 가격이 지금 1억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보편, 이게 만약에 시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이 1억 4천 거의 뛴다고 봐야죠. 물론 이제 선순위 인수니까 계속 건물 가격은 떨어질 거고 이 선순위 있는 사람이 사겠죠. 그러나 그 1억 4천을 가지고 이런 썩은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땅도 한 평도 없는 집을. 자, 요런 점이 문제다. 그래서 세입자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자기가 이 집이 지금 토지 등기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제 그 토지 등기가 없다면 건물만 있는 곳에 세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문제고, 특히나 이 지금 건물의 감정 자체도 조금 높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 정도가 이제 보존 등기가 2009년인데 2010년 그러니까 거의 11년째 된 집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할 때는 평당 100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은 거래를 할 때 토지 가격으로 보통 거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집은 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건물만 존재하는데, 지금 낙찰받은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700만원 더하기 1억 4천을 인수하는, 정말로 좀 비싸게 사는, 그 다음에 토지는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요렇게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을 잘못했다. 투자 자체를 잘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를 떼봐가지고 토지의 주인이 누군지에 따라서 땅 주인한테 이제 그 지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썩은 집을 1억 5천 가까이 들여서 산다는 것은 미래에 뭐 예를 들면 여기가 개발이 된다고 해도 토지 주인한테 그 뭐가 가지, 건물 주인한테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 건물은 감정가가 9,000이라고 되어 있지만 건물은 갈수록 노쇠해지기 때문에 감정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좀 별로다. 별로다. 처음에 1900일 때 포기하고 1500일 때 포기하고 700에 포기했는데 더더군다나 중소기업진흥센터가 이게 공기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공기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법인이라면은 법인은 또 이게 주택이 돼가지고 그죠? 어차피 또 이 물건은 대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1억 4천을 생으로 다 갚아줘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 이거는 투자로 봐도 엉망진창이고 여기 1500에 샀다가 버린 사람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겨우 800만 원 차이 때문에 미납을 한다? 이거는 이 사람이 뭔 권리를 잘못 해석했겠죠? 하지만 이 중소기업 지원센터 같은 데에서 뭔가 이게 투자를 봐도 한 1억 5천 이상을 쓰는 이런 투자를 왜 했을까? 그럼 투자 관점이 아닌 그냥 뭐 저희들 뭐 관사의 직원으로 쓰려고요. 그러면 직원용으로 쓰면 토지가 있는 곳에다가 쓰지. 뭐 이런 걸 왜 사느냐. 그럼 개발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 뭣도 아닌 그 다음에 그 주차도 한 대 되기 어려운. 이런 거는 투자 가치가 없다. 뭔가 좀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가 있네요. 지금 보면은 북쪽으로 노폭 2-3m 도로와 접한다. 2-3m면은 차 한 대 뽀롯이 들어가는 거죠. 차가 보통 차 폭이 2m가 넘거든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타고 다니는 차도 보면 그 주차 차 폭, 그죠? 여기 앞에서 봤을 때 여기 사이드 미러 두 개 있고 이렇게 뭐 이게 차야? 이렇게 발통이 있잖아요. 이 사이드 미러까지 폭이 통상적으로 이제 2m가 넘으면 중형차, 대형차로 보는데 저 차도 2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3m라고 하면 사람 하나 이렇게 가까이 피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차가 원활하게 다니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아까 그 여러분들이 그 토지의 어떤 그 지적도도 보셨겠지만은 그림 보셨죠? 이거는 투자를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1500에 사고 뭐 이런 사람들도 간단하게 전액 매수인 인수고 토지가 없는 이런 경매 물건은 전적으로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